집앞 도로고요. 아, 이곳에 옆에는 노란선이 아니라 흰색 시선이 있습니다. 여기다 차를 세워놨어요. 눈이 내렸네요. 아, 내리막길이고요. 언덕길이고요. 이 버스 세워진 차입니다. 세워진 버스가 어떻게 될까요? 저 버스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. 버스가 사람이 없는데 미끄러지네. 눈이 와서 미끄러지네. 이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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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저런 버스 세워놓을 때는요, 아, 이날 눈이 내려서 얼어서 더 미끄러졌던 것 같은데, 요 밑에 뭘 해야 될까요? 예, 고인돌 이런 걸 해놨으면 그럼 미끄러지지 않았겠죠. 아, 그리고 이거 앞쪽으로 세워져 있네요. 옆쪽, 이쪽으로 앞으로 해갖고, 이 바퀴가 이쪽으로 꺾어지게 해놔야 되죠. 그래야 밀리더라도 이렇게 밀릴 거 아니겠습니까? 에헤. 그런데 버스의 보험사에서, 왜 거기다 차를 세워놨느냐? 네, 그래서 10% 네, 깎는데요. 어떻습니까? 아니, 여기 노란선 아니고 흰색선이었더니, 흰색선이더라도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거기에 네, 길 가장자리에 차 세우는 건 잘못이야!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자, 투표해 보겠습니다. 지금은 왕복 2차로 갓길 주차는 과실이 생긴다. 렌터카 안 빌려면은 그냥 수리는 100% 해줄게. 이렇게 나오는데요. 블박차한테 잘못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버스 100% 잘못이다. 블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. 투표 시작. 거기에 블박차가 주차한 거, 그게 잘못일까요? 여러분들의 100%가 버스 100%라는 의견입니다. 뒤에서 오는 차가 마주 오는 차 때문에 좁아서 사고 났다 그러면, 아유, 왜 그거 지나가는 차한테 방해되게 차를 세워놨어요? 그러면서 10% 과실 생길 수도 있지만, 그러나 버스가, 주차된 차가 뒤를 밀 때, 그걸 꽉저 밑에 밀리지 않도록, 그러한 고인도를 안한 거, 그건 버스의 100% 잘못이어야 되죠. 버스의 100% 잘못입니다. 버스의 100%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계대응 플랜. 변호사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